14입니다. 뭐 배우셨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첨단 방식을 또 하나 발견해 나가지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What are tho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무엇?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those의 뜻은 저것들이고, are는 뭔데? 비동사인데 뜻은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는데? 이다하고 있다인데 여기서는 이다란 뜻인데 지금 묻는 문장이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저것들 뭔데? What are those?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ose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those는 무슨 뜻이다? 뜻은 여기 있다시피 저것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개 이상? 그렇죠. 멀리 있는 두개 이상을 영어로 thos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녀석도, 자, 비동사의 종류는 뭐 M부터 합시다. M is R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하필이면 이 R가 돼야 되죠? day랑 같이 돼 있는데 day 뜻이 여기에 데이는 안 보이는데 저것들은 무엇이니란 말하고 그것들은 무엇이니란 말하고 많이 달라요. 별 차이 없어요. 많이 다릅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것들 뭐야? 그것들 뭔데? 이거나 이거나 뭔가 여러 개의 정체가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게 어땠는데? 여기 데이가 9대니까 뭐를 안 만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수 있어 지금 도즈는 분명히 아까 전에 멀리 있는 여러 개라 했죠 그러면 what am they야 what is they야 what are they야 what are they 해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로 what are those 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저것들 말고 저것도 배웠고요. 이것도 배웠고요. 또 뭐도 배웠어요? 저것들, 저것, 이것. 그럼 또뭐 하나 빠졌네. 그것도 배웠어요? 그것? 그건 따로 얘기했는데. 저것들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저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잖아. 그래, 뭐 배웠어? 이것들도 배웠죠. 그쵸? 뭐요? 그래서 저것들은 뭐였고, 도우즈였고, 저것은 뭐였더라? 대시였고, 이것은 디스였고 이것들은 디즈였죠. 자, 그런데 뿅. 자, 얘들 둘이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안 했나요? 아, 둘다 가까이 있는 뭔가 얘기할 때 쓰는 건가요? 오케이, 얘들은 대시나 디스는 안 만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다? 주로 is 될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가리키는 게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가 될수 있죠. That, this는
가까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가까이에 있는 하나의 물건 또는 멀리 있는 한 사람 또는 멀리 있는 하나의 물건인데 얘들은 공통적으로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상황에 따라서 it, he, she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those하고 these도 공통점이 있잖아. 그래서 뭐 얘, 그래. 안만 길어, 얘 안만 길어봤자 얘가 될수 있다 했으니까, 네. those랑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they가 될수 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하면요. that하고 those도 공통점이 있지 않냐? that하고 those의 공통점은? 둘다 여러, 멀리 있는 느낌의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this하고 these의 공통점은? 가까이 있는 느낌의 공통점이 있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 물건이 정체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네, those. What are those? 라고 물어보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대답하는 말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 게 대답하는 말에 들어 있겠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 대답하는 문장에 뭐가 등장해요? they가 등장하죠. 어이구, 그거까지 알아? they가 등장한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대답이 they are kites. 뭐라고요?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그래서 kites의 뜻은 뭐고? 연이란 뜻이 연들 연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이네요. 연 연은 뭐 가까이 있겠어요? 멀리 있겠어요? 하늘을 알고 있으니까 멀리 있겠죠. 그러면 얘는 혹시 그것들은 연들입니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What are they 하면 되겠죠. 그것들 뭐니? What are they? 그것들 뭔데? What are they? 인데 근데 지금 이 여러 개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뭐 대신에 they 대신에 those를 쓰는 거고 만약에 가까이 있는 느낌이었다면 What are these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그것들은 연이에요 라는 표현은 뭐가?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계속 여러 개 있는 물건, 멀리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의 정체가 눈이 좀 나쁜가 봐요. 그렇죠? 눈이 안 좋은 사람, 저 뭐지? 여러 개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래 대답하는 사람은 those를 또안 씁니다.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돼요. 그래서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그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늘 주의해야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했더니 What are those? 대답이 이번엔 they are cars. cars. 오케이. 아, 참. 요거 한번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되면 얘를 영어로 말해주세요. They are balloons. 응?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했네요. 만약에 그것들이 시계들이라면 they are clocks. 장난감이면 they are toys. they are toys. 그 다음에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